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 비스포크 에디션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4 비스포크 에디션은 상하단 5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화이트, 네이비, 카키, 레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이 부분도 3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드, 실버, 블랙. 그래서 총 75가지 조합이 가능한 그런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비스포크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모델과 다른 포인트는 일반 모델들은 전후면 색상이 다 무광, 매트한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비스포크 에디션에 들어간 모델들은 다 유광에 반짝이는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화사한 매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무광의 매트한 느낌은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비스포크 에디션의 유광은 화사하고 조금 더 톡톡 튀는 그런 세련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는지 같이 한번 순위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총 5가지 색상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컬러 조합이 있지만 이거는 개인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5가지 색상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좋은지 어떤 컬러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옐로우는 위아래 옐로우와 화이트, 테두리 프레임은 골드로 조합해서 배치를 해놨고요. 화이트 모델은 프레임을 블랙으로 처리해서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으로 매칭을 했고 그리고 레드 같은 경우는 골드 프레임과 조합을 해서 완전히 정말 톡톡 튀는 개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비 같은 경우는 실버 프레임과 조합해서 시크한 매력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키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프레임과 함께 어두운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 조합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트의 쨍한 느낌과 블랙톤으로 투톤의 컬러 느낌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이렇게 조합을 해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색상을 조합한다면 레드 색상을 같이 위나 아래를 조합하면 예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옐로우 색상을 화이트와 매칭을 하면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채색의 화이트와 좀 화려한 컬러가 조합되면 개인적으로 정말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두운 계열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네이비나 카키 선택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톤으로 가기에는 일반 모델과 큰 차이가 없으니 네이비나 카키를 선택했다면은 상단에는 레드나 옐로우나 화이트로 좀 조합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대비되는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스포크 에디션 한번 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또 나중에 기분 따라 취향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비스포크 에디션의 경쟁력이죠. 지금은 화이트 모델이었지만 나중에는 레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추가금을 통해서 블랙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그렇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비스포크 에디션의 장점이죠. 현장에서는 이 위아래 그리고 프레임까지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다 매칭을 해봤는데 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과 다른 그런 새로운 기분, 그리고 새로운 색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색상 고민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